신혼부부 분들 대출 많이 알아보고 계시죠? 저금리 상품 찾느라 정말 힘드실 겁니다. 대출은 급한데 시간은 없다.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제가 알려드릴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.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시거나 혼인한 지 7년 이내 분들이 대상인데요.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이 3억 2,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80% 이내이며 수도권의 경우 2억 원,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 부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2천만 원, 그 외 지역은 1억 8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 금리의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.2%에서 2.1%로 나뉩니다.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 신청은 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 두 번째는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입니다.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분, 혼인한 지 7년 이내 분들이 대상인데요. 총 자산가액이 2억 9,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이 3,496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 소득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70%, 맞벌이는 90%에 부합되어야 하며 한도는 전세 금액의 95% 이내로 수도권의 경우 1억 3,500만 원, 광역시 1억 원, 그 외 지역은 8,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 금리는 연 1에서 2%이며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세 번째,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 대출. 참고로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계약 물건이 서울에만 위치하면 됩니다. 구체적인 대상자는요, 서울 시민이거나 1개월 내 전입 예정이신 분들 중 6개월 내 혼인신고가 가능한 분, 혼인한 지 7년 이내 분들입니다. 부부 합산 연소득이 9,7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이며 금리의 경우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호픽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지원금리를 뺀 값으로 대략 1에서 2%가 됩니다.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. 대출기간은 기본 4년이며 잔여수 증가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신청은 국민, 신한,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조건이나 기간 잘 확인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위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보금자리 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.